때이른 더위에 시민들도 지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하면서 더욱 답답했지요. 올 여름은 폭염 일수가 더 늘어날 거라는 예보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한여름처럼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도심. 시민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혀봅니다. 아직 6월 초지만 코로나19에 때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화장했는데도 마스크 안에 다 묻고 습기도 차고 해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게 더 불편하고.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를 피해보려 양산도 쓰고 시원한 얼음 음료도 마셔봅니다. 12시가 조금 넘은 점심시간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밀면을 먹으러 온 시민들로 벌써 가게 앞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얼음 가득한 시원한 밀면을 먹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오늘 점심으로 뭐 밀면 먹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요 근처에서 일하다가 네, 요 시원한 밀면 먹으러 왔습니다. 더울 때 밀면이죠, 울산은. 울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9.9도로 평년보다 5도를 웃돌며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울주군 두서면은 32.9도까지 치솟아 한여름 같은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과 강한 일사에 의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2도 이상의 기온이 상승하여 최근 10년간 울산 지역 폭염일수는 평균 13일, 지난해는 8일 동안 나타났는데 올해는 폭염일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